좀 맞지만 다른 추억거리 뿐인 이 심폐가 남긴 것 알지 기분 던져 입에서 전화하고 있을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애들 잡아도 우리가 나 모르는 것 이게 다 주는 거예요? 그냥 이렇게 판매하는 거? 네, 그냥 판매하는 거. 닮았다고? 야, 잘 쉬었어? 잘 쉬었어. 이 아버지. 남은지에. 어서 망치. 남은지에 차례 망치로. 가자. 야, 밟아. 아,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? 이것도 같이 보여주시죠. 이거 보여주면 안 돼. 원래는 더 큰 망치. 지금도 촬영하는 거. 근데 스윙하고 티비팅은 되는데 샵에서 이렇게 하고 투수가 올려가고 볼터 지금 이렇게 돼 보이죠. 이건 생산 없다니까. 그냥. 아까 같이 왼손 한쪽처럼 막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봐봐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오기만 안 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남이 봐도 좀 스윙이 부담 없는지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야 돼 잘 들어도 무릎 밑으로 활용해야 돼 세게 쳐도 돼 하체 네. 하체 밑에를 세게 돌려 그러면 상체가 자연히 떠나오니까 저기 밥 먹이시고 잘가요? 그럼 요만큼 짧게 잡은 거야? 아 요만큼만 잡은 거야? 아 셋이 아 요만큼만 잡은 거야? 뭐 어제 마지막 날 했던 건데 몇 살? 조금만 시켜봐 얼마인데? 두께? 두께 두께 어느 정도? 셋이 됐어요 정도 뭐 써도 돼 봐 이렇게 해서 볼 던지듯이 나가봐 던지듯이 나가서 조사부러 늦자고 꺽꺽 씹어버려 그렇지 되지? 예. 캐치볼 하듯이 힘을 써야지 네. 그렇지 그리고 이제 손목 임팩트 할 때는 엄청 세게 볼을 좀 때린다는 기분? 미는 게 아니라 때린다 너무 노스텝 좀 찍어놓던 게 저번에 해서 노스텝 또 좀 찍어봐 찍어 빨리 찍어놔야 돼 그렇지 야 일부러 멈춰 던지잖아 작게 잡아도 됐어 그렇지 됐지 이게 빨리 노스텝이 아니라 노스텝도 그냥 무빙 없이 치면 안 되지 빨리 네가 이렇게 보려면 빨리 찍어 놓을 텐데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게 야 운동할 때 임팩트를 뭔가 임팩트가 맨날 그거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보여줘야지 괜찮아요? 어 알았어 주영이도 많이 찍어주네 네, 김이 보이는데요? 어 김이? 네 야 또 팬들이 많이 원하니까 발에서 빨리 좀 어필 좀 해 나무지기 안 치네? 그렇지 치야지 나이스 파티 작게 안 놀았어 열심히 쳤네 잘 쳐 마망이 그렇지 마망이 치고 막 그렇게 올릴라 하지 말고 바로 작게 들어와야 돼 아니 반사이다 니타 지금도 리듬발 앞에서 못 치잖아 앞쪽고 리듬발 앞에 오른발 앞에서만 쳐 더 가볍게 그냥 앞에서 더 리듬발 앞에서 리듬발 늦은 거지? 그럼 늦은 거야 그렇지. 야, 봐. 줄인 거 하면 안 줄인 거 하면. 자, 그냥 항상, 그러면 그냥 빨리 다리를 그냥 이렇게 빨리 놓는다고 생각하고 나가지 말고. 네, 회전이 빨리 안 도니까, 회전이 안 도니까 어떻게 봐봐. 이렇게 돼. 회전이 빨리 돌아야 돼. 자기를 빨리 돌아. 그렇지, 빨리. 아줌마한테. 같이 그래 지금 같이 계정이 돼야 돼. 같이 그래 알아봐. 폼 잡아봐. 다음에 저기 파스 들어가야 한번 잡아.
약간 여기서 쳐봐, 여기서. 예.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빨리 이 탑이 와냐니까 약간만 낮춰서. 예. 그냥 바로 쳐봐. 헤드 해봐. 헤드가 앞으로 나가. 7번째니? 그렇지, 더 낮게. 더 무릎 밑으로. 스윙하면 내가 보이는 궤적으로만 봐봐. 앞으로. 그렇지. 더 낮게. 더 낮게. 무릎 쪽으로 가봐. 무릎. 그렇지. 그걸 그렇게 빼야 돼. 빼야 이게 더 잘 맞아. 무릎 쪽으로 튼다고. 그렇지. 그래야지 그게 스윙 궤적이 거의 다 맞지. 좀 높으니까. 무릎 밑으로 펴야지 이게 더 손목적이 잘 돼. 주영아, 스윙 밑으로 한 10개 하고 들어가. 무릎 쪽으로. 오케이. 좋았어. 오케이. 예, 네, 그렇게 됐어요. 너무 높았어. 자, 이게 주야. 자연스럽게. 그대로 쳐. 네가 생각 안 했네. 그렇지. 아, 이거 잘 되네. 그렇지. 어? 그러니까 높은 볼보다 낮은 볼이 더 향상이 있단 말이야. 낮게 오는 볼은 무조건 반응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맞아. 이렇게? 예. 높은 볼은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거. 여기서 네가 못 때려. 그러니까 아직 보는 거의 돌아오는데. 예. 지금 생각합니다. 이제 배고쳐 선배님. 안녕하세요. 서우영입니다.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맨날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 하세요. 자랑했어요. 저요? 네. 여기 2000박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. 잠시 가고 싶은데 제 몸이 거부해요. 아, 잠시 와도 잘하고 싶은데 잠시만 가면 저니까 저러버려. 내보내면 안 돼요. 자, 진행 같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벨리테니스 레아스 김유현입니다. 아, 타격할 때 포인트를 계속 앞에서 두라고, 앞에 두고 쳐야 좋은 타고 나왔습니다. 제 인스타요? 다 부시고 계셨네요. 통하고 있었네요. 요즘 안 올려요. 사춘기여가지고. 그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. 그거 제가 너무 노래 좋아요.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. 노래 좋더라고. 오늘 이 부분 하루에 사람도 오래 걸려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말만 줄이면 괜찮은데 말이 많아가지고 약속한 게 말 줄이기로 약속한 거. 한 마디도 안 하려고. 노시경 씨! 절대 이경정이 주장입니다.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이죠. 말 안 하려면 잘 왜요? 말 안 하려면 운동할때 조용히 할 건데요? 이거 봐, 이거 조용히 안 하면 또 조용히 한 시끄럽다고 뭐라 해. 또 조용히 한다고 하면 말 안 할 거면 가라고 해. 또 어떻게 해요? 은근 지분 많이 차지잖아요. 돈 좀 주세요. 저 문화상품권 5천 원만 주세요. 아니요? 근데 요즘 유행이에요. 여기 이군 선수들이 왜 헤어밴드를 많이 하는지 모르시죠? 네, 왜 그래요?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? 저희가 시합을 몇 시예요? 아, 그 덕분에 머리카락 누가 내려요? 어때요?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타티스 주니어. 네, 완전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. 완전 도미니칸 스타일. 근목걸이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. 사람이 상당히 많아.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부상 방지 때문에 이라도 좀 집중해가지고 이동과 공 날라오는 거 항상 뒤돌지 말고. 오케이? 네. Let's get it. 오늘 버스랑 침대 그 시간에 베이스 언니 한 번씩 합시다. 뒤조에서 알았죠? 예. 오케이. 고. 인사 안 한 사람 인사하고. 드셔보세요. 와, 많다. 나는 이렇게 뭐요? 네, 다 같이. 형준은 조금 위에 있는 상체나 손목이나 다 가볍게 있어야 돼. 치기 전까지. 칠 때만 힘을 주잖아. 적당히. 치기 전까지. 눈을. 거의 방망이를 쩔쩔이가 돌리다시피. 이거 손으로 놔뒀다시피. 가볍게. 그렇지. 더 가볍게 있어. 손목이나 위에 상체나 다. 그렇지. 됐어. 알았지? 뭔지 알아? 그렇지. 손목은 좀 빼고 이것도 손목도 그냥 칠 때만 빨려야 돼. 아,
너무 웃겨요. 예. 다 한 번 남았어요, 한 번. 진짜 올라왔어. 그렇지, 진짜. 올라왔어. 인생이 참 아름다워요. 체크업 때가 바로 올릴게. 뒤로 물러서 뒤로 밀리면 안 된다. 이렇게나. 이렇게 밀리면 안 돼. 윤창이는 여기 폼이 있기 때문에 볼을 뒤로 밀려가지 말고 손목으로 볼을 때린다는 기분을 좋죠. 그래서 너무 샤프하고 방망이 신경을 다니니까 손목을 손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뒤로 때리기만 딱 때리기만 해. 그래서 볼 나가고 말고 네. 옆구리로. 그렇지. 아, 좋네. 옆구리로 가야 돼. 옆구리. 옆구리. 올라가지 마. 그렇지. 두 번 이거 두 번. 훨씬 달라. 잘 왔습니다. 그렇지. 와, 민재. 그냥 따불어. 이게 안 되면. 이란 보스가 계속 맞는데. 너무 올라가나. 근데 손목이 먹은 거라 타구가 위아래 뻗어나는 거. 네, 안녕하세요. 퓨처스 LG 2군 타이코치 이종모입니다. 2군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군을 갈 수 있게 만들어오고 또 타격에서 1군이 요청하는 거를 잘 이해를 시켜서 선수들을 올려보낼 수 있게 그런 연습하고 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올려놓고 준비를 하는 단계. 그리고 일단 스윙 스피드나 과정이나 또 이렇게 방향성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.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재밌어요. 선수들의 그런 마음 성격도 다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뭐 이런 얘기 하면 모르지만 뒷모습만 봐도 안타를 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타이코치에 상당히 흡족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, 솔직히. 근데 애들이 코치 타이 코치 말을 잘 듣고 또 이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제가 했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조금 보이다 보니까 좀 타격으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타이 코치로서 여러분들한테 장난기 아닌 장난으로 뭐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이런 방언도 쓰고 막 그러는데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을 임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분위기는 코치들이 알아서 다 조정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부상 조심하고 아무튼 목표를 조금 더 크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2군에서 열심히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와가지고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퓨처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2군에서도 많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도 있고 관심을 가진다면 제가 열심히 좀 선수들을 다 길러내서 조금은 작년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코치 역할을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